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건 우리 맛밤 스프입니다. 우리 그냥 밤을 가지고 수프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 먹다가 남은 이런 맛밤 과자류 있으면 이 견과류 가지고 만들어도 훌륭한 습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신 방법으로 슬라이스를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먼저 불을 올려주시고요. 먼저 팬에 버터를 넣어주시고요. 버터가 다 녹으면 양파를 먼저 볶아줍니다. 양파가 어느 정도 볶아지면 그 후에 대파 슬라이스를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이 나도록 어느 정도 볶아주시면 우유 4에 생크림 1 정도를 넣고 그대로 끓여주시면 됩니다. 끓기 시작하면 거기에 맛밤을 그대로 넣으시고 끓여주시면 돼요. 또 우유와 생크림이 들어가면 거품이 나오면서 끓어올라요. 그래서 넘칠 수가 있기 때문에 불을 조금 낮춰서 은은하게 한번 살짝 그 향이 배어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끓여주시면 돼요. 후추는 먼저 넣어서 그 향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끓어오면 이제 믹서기를 이용해서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을 한 중간 정도로 식혀서 갈아주시는 게 좋고, 조금 열에 견디는 그러한 그 믹서기가 있으면 그대로 뜨거운 상태로 갈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커트식으로 살짝 갈아주시고요. 볶게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유와 생크림 양을 다시 4:1로 조절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끓여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간을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다시 끓어오르면 이제 불을 꺼서 완성 접시에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히터로 그냥 저어주시는데 한 방향으로 계속 저어주시면 더 빨리 올라와요. 폼을 살짝 떨어뜨려 줍니다. 실파를 조금씩 살짝 뿌려주시면 우리 레스토랑에서 드시는 한 그 습이 완성이 됩니다.